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점사를 볼 때 이제 선생님들마다 느낌이 어떤 식으로, 공수가 어떻게 느낌으로 오는지,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점사를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뭐 들리시는지, 들리는지, 보이는지, 스치는지, 뭐 그러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뱉어서 맞는 경우가 있고, 그냥 단어가 뜨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뱉어서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뱉었는데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로는 안 뜨는데, 그냥 입으로 조절을 했는데 맞는 거. 아. 그쵸. 네. 그런 게 있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정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떠오를 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떠오른다 하면은 보통 어떻게 떠오르시는 건가요? 우선 이렇게 내담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궁금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뭐 학업이면 학업, 직업이면 직업, 사업이면 사업, 재물이면 재물, 아니면 하물며 그런 재판이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뜨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상황에 떠오르시는 건가요? 장면 같은 게?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어처럼 뜨는 거죠. 아, 뭐 단어로 재판. 그쵸. 뭐 이런 거. 또 다른 신기한 경험들은 없으셨을까요? 그런 게 신기한 경험 아닐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었는데 맞다는 게? 그쵸, 그것도 신기하죠. 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상 깊었던 거라기보다는 처음 점 봤을 때 그 떨리는 거, 긴장감. 맨 처음. 그쵸. 완전 처음 점사고 뭐 그럴 때 너무 떨리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어떠셨나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씨 틀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무당은 무조건 100% 다 맞춰야 돼, 이런 편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로 신강을 차렸던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텀이 있는 상황에서 신강을 차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렇게 조금 가르쳐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점사를 보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당 보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쪽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쪽팔리기만 해주지 말라고, 어떤 말이든 맞게끔만, 창피하지 않게끔만 해달라고만 하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별다른 이렇게 뭐 특별한 경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무당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능력인 거니까. 어쨌든 선생님 점사 스타일은 이제 점사를 볼 때 떠오르는 거는 그냥 말로 다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니 말로 뱉는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이거 어차피 편집할 거나, 그쵸? 나 편집하는 김에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말할 것 같아. 나 솔직히 말하면 무가 막 보이고 들리고, 이거 진짜 일반인들 편견이거든. 그리고 요새 하도 무당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가장대게 홍보하니까, 가장대게 조금 방송을 하시니까 무조건 무당님 다 보이고 들리고, 뭐 지나가만 그래도 다 알고, 신인 것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지 않아. 보이고 들리면 다 귀신장난이지. 그게 어떻게 보이고 들려. 진짜 본 정말로 정말 진짜 신을 모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신은 잠깐 왔다 가요. 스쳐요. 이렇게 탁 꽂아주고 가는 거지. 전 그래서 이해 안 갑니다. 뭐 귀신이 보이고 뭐가 들리고. 일반인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진짜. 그쵸? 팩트인 거는 냉정하게 솔직히 냉정하게 선생님들 100명 불러다가 귀신 보이고 들리냐 하면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뒤에 귀신 붙었다 막 이러시고. 근데 이건 있어. 보이고 들리고라기보다는 이 영가의 이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야. 영안이, 그래 영안이 떠가지고 이게 귀신문이, 기문이 열렸다잖아요. 그게 보일 수는 있지. 너무 이렇게 세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진 않다, 이건 거지. 왜냐면 365일 만약에 기문이 보이고 하면 귀신이 무조건 다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무당들. 이걸 보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겨서 보여서가 아니라 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에
말이 맞는 거죠. 결론은 편견도 많고 점사를 볼 때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는 아니다. 뭐. 그렇죠. 보일 수는 있으나 계속 보이는 건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